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애형 남자, 애형 여자요. 뭐 먹어요? 사탕을요. 사탕 왜 먹어요? 먹고 싶으니까요. 왜 혼자 먹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애형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전 지난 주말에 다이어트를 갔다 왔어요. 아, 저도 갔었는데? 그래서 혹시 알아보시던가요? 아니요, 아무도 안 알아보죠. 못 알아보겠죠. 얼굴이 안 나왔으니까. 알아보기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왜냐? 얼굴이 안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조만간 내 얼굴 공개해야겠구만. 얼굴 공개할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솔직히 우리 못생기고 못나서 얼굴 공개 안 하는 거잖아요. 더러운 세상. 예쁜 사람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근데 그 우리 그림 있잖아요. 그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런 거 겁나 못생긴 거잖아요. 우리 아이콘이랑 똑같이 생겼대요, 여러분. 근데 이게 또 팬분들이 그 있더라고요. 전에 그림이 예쁘다, 지금 그림이 이쁘다, 아주 찬반 그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난 갑자기 지금 그림이 더 귀여운 것 같아요. 귀여운 거. 그러니까 아, 다이어트 비에 뭐 재밌는 거 잘 보셨나요? 많이 봤죠. 아, 보니까 진짜 연예인 부럽지가 않더라니까요. 거기 달치는도 봤는데, 어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수강 나고 하시던데. 달달. 어우, 진짜. 그러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갖고 다음 내년에 할 때는 저희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얼굴 까야 되잖아요. 한번 까줘봐, 시원하게. 그러면 얼굴 따 있으면 그날까지? 그냥 거기서 뭐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저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빵 들고, 이분은 빵을 좋아해요. 빵 들고 많이 먹는 사람이 애인이라든지 다 이분을 찾으시면 돼요. 사탕 먹고 있으면 돼요. 네. 자, 오늘 영상, 오늘 뭐 만들기 가요? 오늘 봐야지 알죠. 안 보셨잖아요. 오늘 뭐 만들기지? 영상을 보시면서 아, 그 전에 미리 영상 한번 훑어보지 않나요? 안 보여줬어요. 너무 기분 준비가 안 되셨다. 아, 보여줘야 보지요. 자, 그럼 스타트. 레디고, 히비고, 나나오. 뭐야? 아하. 구슬이야? 눈알. 눈알? 구슬. 저거 토성 아닌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토성. 어허? 뭐야 이거? 몰드에 지금 숫자를 썼어요. 아, 반지랑 구몰드 방구를 합쳤나 보다. 아, 그러니까 반지 몰드 하나랑 방구 몰드 두 개를 붙인 거네요? 방금 나와서 저 토성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토성이 되는 거. 토성에 고리가 있잖아요. 허리띠. 혹시 그거 아시나요? 수금지와 목도 철명? 알죠? 뭡니까 그게? 수성. 여러분도 이거 옛날 학교에서 겁나 선생님들 두드려 맞으면서 배운 거예요. 수금지와 목도 철명.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답니다. 아시겠죠? 팁. 아직까지 기억하고 계신 거 보니까 많이 두드려 맞았나 봐요. 겁나 맞았죠. 못 외운다고. 팁. 자, 아직도 설명을 하셔야죠. 레진, UV 레진에다가 저렇게 물감을 색깔별로 섞은 다음에 저렇게 자연스러운 또 느낌을 주셨네요.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네, 그래 자연스럽게 섞일 수 있는 느낌을 주신 것 같아요. 오, 장갑도 꼈어. 그렇죠. 이게 손에 묻으면 잘 안 지워지기 때문에. 손에 잘 안 지워지면 뭘 섞으면 되죠? 레진 클리너. 네, 레진 클리너 쓰시면 손에 잘 지워지니까 여러분들 레진 클리너 쓰세요. 아, 아까 그 방구랑은 1번 반지. 방구요? 방구 끼셨어요? 반구. 네, 방구. 방구 뿡뿡이고 반구에 반구. 아까 그 반구 크기에는 1번이 또 맞나봐요. 반지에서는 1번. 네. 아, 그럼 사이즈 딱 맞. 아까 3번이랑 1번이었죠? 네. 저거는 조만하만에 팔고 있는 반지 몰드랑 방구 몰드. 오, 딱 맞아, 딱 맞아. 오, 그 어떻게 저래 딱 맞추셨대? 신기하네. 오호, 오호라하. 이거는 다른 걸 또 하나 더 만드셨나봐요. 초코 색깔. 토성? 아, 저거 토성? 비비빅 안에 들어있는 초코색 사탕이요. 목성이 크네요. 토성. 아, 별난바 비비빅. 아, 또 옛날 그 애들 알까 이거? 그 옛날 상팔로 시절에 나왔던 아이스크림인데. 별난바 진짜 맛있는데 없어졌어. 난 옥동자 좋아합니다. 옥동자 같이 생겼거든요. 네, 여러분 열받네. 아, 1대0. 아, 짜증나. 아, 이거를 두께를 맞추기 위해서 사포로 싸사삭 갈아서. 요건 저번 시간에 나왔던 거죠? 파일. 야스리. 파일. 야스리 1번만 쓰지 말라고요. 여러분, 파일이에요, 파일. 야스리. 파일을 갈은 다음에 가면은 이렇게 불투명해지니까 다시 레진으로 겉에 티티티. 살짝 묻힌 다음에 코팅을 해주면 다시 꾸어주면 되게 투명이 바뀝니다. 티티티. 사포로 갈면 이렇게 막 불투명해졌다고 놀라지 마세요. 네, 저렇게 코팅 해주시면은 다시 투명색이 변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대로 모양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그 모양 간데다가 지금 붙였다. 아까 방구 몰드를 다시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붙었다. 한 번 더. 아, 반대편.
반대편에 이렇게 붙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아 그 맞는 행성? 아 행성. 그래 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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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성이 근데 뭐 행성 한우가 맛있죠. 막 한우는 행성. 행성 말고요. 행성. 아 이거 완전 아재기 근데 이거. 완전 아재기 근데 이거. 저렇게. 그럼 이거 이게 토성인가? 왼쪽이 토성인가? 바다의 토성. 허리띠 하고 있는 애가 누구죠? 허리띠라 하나요 그거를? 아 그래요? 그게 우주 먼지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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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게 우주 쓰레기잖아요. 오 저렇게 그럼 투명이랑 저렇게 만들었군요. 우와 이거 핸드폰 고리로 걸고 싶다. 아 그러면 한쪽 고리에다가 핀발스로 구멍을 뚫은 다음에 고리를 걸고 하시면 끝났네 또? 어 아유 너무 빨리 끝났어 아쉬워요. 이번 영상 왜 이렇게 아쉽죠? 우리 말 더 하고 싶은데. 아니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 아니 편집자가 우리 말 많이 자기 힘들다고 우리 영상 빨리 끊을 것 같아요. 일부러 영상 다 잘라서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암묵적으로 보내는 메시지인 거죠. 협박?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협박에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계속 의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만드신 거에다가 핀바스 구멍 뚫은 다음에 고리 달고 그러면 핸드폰에 새 고리 끊. 핸드폰에 안 걸잖아요. 가방에 걸어요 저는. 아 맞아 요새 핸드폰 고리 누가 그 어설프게 안 걸고 다니죠? 그럼 가방이나 본인 이런 거 뭐 키 열쇠 고리 같은 데 달시면은 차 키나 열쇠 애들은 차가 없잖아요. 아빠 차 키 달아주면 되겠다. 그래 아 열쇠 짐 열쇠나 뭐 사물함 열쇠 요새 다 번호 열쇠잖아요. 사물함 열쇠 애들 사물함 써요? 세상 좋아졌네요. 제가 옛날에 멍청같이 번호 키 달았어야 되는데 사물함 열쇠 키 달아가지고 우리는 밑에 그냥 무조건 사람 밑에 다녀야 합니다. 네 여러분 사물함 개인 사물함 있거든요. 좋군요. 다시 학교 다니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 그럼 오늘 영상 이게 끝났습니다. 끝내자. 아쉬워. 끝내자 빨리 끝내자. 아쉬워. 배고파요. 밥 먹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희는 애용남자 애용해놨어요. 커플이었어요. 아니에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